엄마 내가 화장해 줄게. 엄마 나 좀 봐봐. 이러고 우리 엄마는 나밖에 모른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로 야 너 크림 있어? 당연하지. 하나면 충분해. 다른 이야기 다시. 빅보드림 너무 재밌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따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빠밤 빰빠밤 빰빠밤 빰빰빰빰. 오늘 스카이 스캐너로 봤거든요. 빠밤 빰빠밤 빰빰빰. 1탄 기다리십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보고 싶은 사람 있는가? 이제 디폴트립 대사 다 외울 지경이에요. 그러면은 디폴트립 에피소드 3 스위스에 도착하자마자 숙소에 들어가기 직전 제가 했던 대사는 뭐예요? 유영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다 알려드릴게요. 보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데요. You need a bag. You need a bag. You need a bag? Yeah. You need a bag? Yeah. Have a good day for you. So much. Have a good day for you. Like, have a good day for you. 대답 못 하시죠? 저 유영님 사라졌거든요, 지금. 제가 니네 번거 받았는데 지금 유영님 지금 사라졌거든요, 지금. 지금 영상 돌려보러 간 거 아니야? 정답은 그거예요. 뭐예요? 너무 더워. 바지 벗고 싶어. 아. 뭘 써 있는 거야? 난이도. 왜 이렇게 더워? 바지 벗고 싶어. 바지 벗고 싶어. 아하. 영원히 사라지셨네. 유영님 아는 척 대실패. 그니까 대사 무대였잖아. 최소 프리미엄 유저는 아니신 걸로 제 생각에는 15초 광고에 걸려서 급하게 스킵하고 다시 오신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그 생각이 많아요. 어떻게 그것을 구성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회의를 했어요. 그러다가 점심을 먹는 것도 있고 늦은 점심을 먹었다. 서사가 그렇게 완성이 되겠습니다. 네. 헤이 브이로그? 막 진짜 이제 좀 큰 유튜브 가면은 이제 직원들이 계시니까 막 이렇게 회의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막 이건 어떠세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태블릿 보다 이렇게 돌려주고 이러잖아. 우리 그런 거 없어. 우리는 각자 컴퓨터 보다가 지가 얘기하고 싶으면 의자 끌고 와서 지 얘기하다가 지가 또 지가 얘기하고 싶으면 끌고 와서 얘기하다가 각자의 컴퓨터를 보여주는 게 우리 헤이. 와봐 해서 거기서 끌고 와. 그리고 약간 하고 있다가 장난치고 싶으면 존나 세이가 사면 뭐야 이거 재밌어 보면 옆에 가서 미역회처럼 보고 있어요. 언제 왔어? 이게 우리 회의예요. 대표님이 뭐 태블릿보다 이런 건 어떠세요? 이러면서 그런 거 없어요. 태블릿이 상투적이라고요? 근데 보면 다 그러잖아요. 뭐 홍진경 이런 채널 들어가면 맨날 그 회의실에 앉아가지고 구감샷으로 나오잖아. 선배 오늘 가방에 뭐 있어요? 하면 태블릿 나오고 다이어리 나오고. 근데 유료한 거야. 전부 다 갑자기 화면을 180도 줬어. 이게 막 돌린다? 그러면 유료한 거야. 저희는 유명한가? 유료한 거 없기로? 저희 광고학교로 유명한 채널이잖아요. 100% 본인들 자본으로 굴러가는. 그럼요. 막 가위밥? 가위밥 뭔지 모르죠? 나 저거 어렴풋이 아는데. 요즘에 드라마 보다가 갑자기 띵동하면서 누가 앞에 나와도 5분 뒤에 도착한대로 막 잠시만요 걸고 갑자기 파운데이션이에요? 가발라요. 이러고 나가요. 파운데이션이요? 아니요? 뭔지 몰라요 저도. 선크림인 줄 알았어 처음에. 이렇게 왜냐면 색깔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입술에 발라. 이러고 나가요. 뭔데? 멀티밤? 바세린? 멀티밤이 뭐예요? 바세린을 얼굴에 왜 발라요? 바세린을 볼에 왜 발라요? 바세린 그 끈적이는 걸 왜 발라요? 효녀의 여주가 엄마 이제 이런 것 좀 바르고 그래. 엄마 내가 화장해 줄게. 엄마 나 좀 봐봐. 이러고 우리 엄마는 나밖에 모른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로 그러니까 이따가세요. 이따가라고. 저 아무것도 그 저 뭐냐 우영 기사가 나서 봤는데 그게 뭐 이런 거였어요. 우영우를 만약에 뭐 공중파에서 만들었다면 PPL이 어땠을 것이다. 근데 그거의 예시로 그게 써있어서 그거 어렴풋이 봤어요. 도자켓 뮤비에도 나온다는데. 아 진짜 우영우에도 나왔어요? 최수연? 최수연이 발랐을 거야 아마. 만약에 나왔다면 가방에서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고 입술 바르고 목까지 발라야 해서 누가 발랐어요 혹시? 우영우에서? 최수연이 발랐어요. 발사람 최수연밖에 없지 뭐 거기. 우리 왜 가위 얘기하고 있지? 우리가
PPL을 아, PPL. 먼저 제안할까 생각까지 했다. 아, 가위밤 받으면 어떡할래요, 여러분들? 모른 척 해줘요. 맞아, 우리 가위밤 받으면 어떡할래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가위밤 받으면 모른 척 해라, 우리가. 저 요즘에 이제 이렇게 날복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밑에 기미가 많이 생기는데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바르고 나오니 정말 좋더라고요. 여러분 앞자리가 바뀌었더니 신경 써야 할게 많아요. 아니 우리가 이런 멘트는 치지 않을 건데 제가 요즘에 즐겨 바르는 멀티밤이에요. 스마트워치 요즘 같은 날씨에 유반한 게 없죠. 이래도 눈 감으라 이거야. 어? 기내에 딱 칸을 챙겨봐야 한다면 저는 이 가위밤. 그런 거죠. 이제 비행 끝나고 무조건 그 나라 공항 화장실에서 찍어야 되잖아요. 거기 고프로 하나 세워두고 야 너 크림 있어? 당연하지. 하나면 충분해. 목 뒤도 잊지 말라니? 알겠어요? 상상했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왜요? 견뎌줘요, 우리도. 꼼꼼하게 발라서 더럽게 돼. 목도 놓치면 안 되지. 목줄 얼마나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목 뒤가 많다요. 그렇죠. 목 뒤가 짧아서 발라주라고요. 그렇죠. 원숭이 마냥. 그 선크림이 아니에요. 바세린이라고 해요. 맞아. 선크림 아니라니까요. 난 소리했네. 멀티밤이라고 해, 밤은. 제품 파악 못하는 모델이래. 안 털리니까 달라야 돼. 알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밤이라니까요. 밤. 어, 죄송한데 저희가 공구는 하는 건 아니었어요? 저 프로필 링크 확인해주세요. 프로필 링크 확인해주시면 돼요. 진짜 그건 쏙 품에 앉고 탁 버스에 앉으면 그냥 그 안에 너무 따뜻해서 잠들 수도 있는. 헤딩 광고 주시나요, 그지? 쌤들 진짜 별나네요. 기다려볼게. 왜요? 기다려볼게요. 패딩 광고 주시나요? 별 박힌 패딩 광고. 나 경랑 패딩도 좋아하고 전 조끼 패딩도 좋아해요. 아시죠? 다 좋아요. 별 달린 패딩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별. 쌤들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이 나요. 별이 나요? 별이 나요? 별 나다고요? 별 나다. 별이 나요. 너무 드립적 허용인데? 말은 통해야 될 거 아니야. 약간 억지가 있는데? 명불허전. 아, 허전하네요. 명불허전. 이거랑 네. 별나네요. 별이 나요. 별이 난다. 너무 빛이 난다잖아 사실. 그렇죠. 그렇죠. 빛이 난다 그랬죠? 빛이 그냥 받아주라고요? 문학적 접근이 좀 필요하네요. 알겠습니다. 받아주라고요? 아 받았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여자야 뭐 여자 울리는 맛에 방송하지 마. 여러분들 이렇게 강해지셔서 다른 방에서 후원하실 때도 강하게 후원하시죠. 에휴, 여자 올리는 맛에 방송. 다 이게 저희가 키워드리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다른 방을 왜 가요? 갈 수도 있죠. 보면은 정답! 요 반응이 정답이었어요. 우리 방에도 보면 가지마! 다들 그 앞에 다른 닉네임 달고 계시잖아요. 그 후원 치고 코칭 얘기, 치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게 못내 마음이 쓰였구나. 그래서 신경이 쓰였군요. 아 그럼요. 정답은 다른 방에 제가 왜 가요? 였습니다. 어디를 가? 삽 하나씩 사세요. 빼먹게. 응? 네, 영양제도 꽂아드릴 테니까 삽 하나씩 사세요. 저는 호칭 언니들 뿐입니다. 오케이, 통과. 무서웠어요? 아무 데도 못 가요. 통과. 여기 원래 이렇게 극기 훈련장 같나요? 아니에요. 이거 훈수질하는 방송이라서 신비질하고 훈수질하고 회초리질하는 방송이라서 여기 다 엉덩이에 먹는 친구들이에요. 다 피멍 들어가지고 다 엉덩이에 지금 피멍 들어가지고 다 이제 잘 때 엎드려서 자는 친구들이거든요. 우리도 어지간히 혼나요. 이렇게 못 누워 자요. 이렇게 우리도 피멍이 많아. 그래서 지금 여기 옆에다 바스린 두고 있는 거야. 멍들 발라야 되거든. 멍들 이렇게 발라야 돼가지고 멍들 발라야 돼요. 지금 여기다 발랐어요. 여기다가 멍든 엉덩이에도 가위밤 잘 듣나요? 잘 듣나요?